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살인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본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말씀을 써 내려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부터 들어와서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그들의 할례 율법에 관한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고 익숙한 말들입니다. 율법 또 할례 또 어떤 그들의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것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뭐 할례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 여러분 이방인이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게바와 바나바 토이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나타난 문제들을 지금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끌어가는데 기준이 되고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받은 일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얘기할 때에 말씀드렸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또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바울이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졌나요? 아니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해졌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고넬로 가정에 가서도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 먹는 거 자리한테는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어긋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전제를 베드로가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적이고 그들의 전통적인 장로의 유전은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전통 결례 장로 유전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은 한참 지난 거죠. 한참 지난 후에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아직도 베드로는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런 유대인의 전통,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다는 생각을 갖는 게 생활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의의를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런 어떤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율법에 아주 다른 영감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인 그가 그런 모든 전통을 다 버리고 율법을 다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성취된 것으로 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자유함을 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이 완전히 180도의 변화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다고 할 때 그 나약함은 아직도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틀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나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나는 약해. 뭐가 약한 겁니까?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직도 믿음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이 아직도 내 삶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난 지금 개바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딱 본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있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여러분 이방인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왜 그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 만나고 여러분 여인들 만나고 대화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야 너희 지도자는 너희 선생은 자기들과 같이 밥 먹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 나누고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통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깨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의식적으로 차별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그 하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의 법 지키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 이방인의 복음 전하면서 그 복음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 나누는 거 두려워해서 할례자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 합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험악한 세상에 그런 거 안 보이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딜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히 그 말이 굉장히 미안해. 왜 미안하냐면 부끄러워서가 아니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말을 내가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딜하는데 그 말을 왜 할까? 아니 난 목사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말이야. 이런 그런 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닌데 그럴 때 목사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봐주고 그러니까 나에게 좀 많이 디스카운트 해달라 해야지 거기에 목회자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나 디스카운트 받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묘하게 살으니까 사람들의 이 꾀가 아주 나빠. 아주. 그러니까 개방감. 할례자들 보고 나서 또 말 듣고 막 이런 게 귀찮아서 있지. 그러겠죠.
할례자들 두려워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바나바도 같이 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인들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요.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길리기아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1년간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도 여기에 합세를 했어. 그냥 사람이 습관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야.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으로만 여러분 가냐?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만 가냐?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에 감사죠.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트리는 게 인간의 꾀고 사단의 전략전술. 그래서 14절에 아주 크게 야단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보세요. 진리를 따라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어요. 스스로 차별하고 스스로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하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야단친 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하면서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고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니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이 막 야단치잖아.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상황.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은 유대인답게 살냐. 야,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질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자존심 상하는 질책이에요. 개바 그리고 바나바 유대인들. 자기들이 유대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걸 막 들이닥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 이방죄인이 아니로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뭘 말해요? 인간의 진짜 의로운 게 뭐냐? 인간의 진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로운 게 진짜 뭐냐? 인간으로서 이방인은 뭐 불의하고 유대인은 의로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16절에 아주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율법과 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나옵니다. 3장에 가서는 율법은 뭐예요? 죄만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죄를 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므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justification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룩함, 우리가 의롭다, 왜 영화롭다 이런 거 다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거지 예수님의 의가 우리 떠나버리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불의는 희시탐탐 희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불의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어떤 율법적 행위 아까 말한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셨다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내가 의롭다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의를 말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막 그걸 지켜 의롭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난 들이닥해. 세상 말할 거 아닌 거죠. 뭐가 의로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의는 다 죄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서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사람이 차별이 아니고 유대인이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예수님 믿는 게 장땡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냥 딱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은 자동이잖아요. 자동.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 없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일 막 하면은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핸들 뭐가 의로운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그 안에 의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버틸 수 있어요.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반에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버틸 수 없어요. 인간의 분노는 시시각각으로 운동해서 그렇게 계속 가면 이런 분노하고 이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가면 결국은 인생은 여러분 포기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결국 인생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많고 적음의 문제는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말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거룩한 믿음의 한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